안녕하세요. MKL 시드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1월 16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지방 비자인 스킬드 임플로이어 스폰서드 레저널 프로비저널 비자 서브클래스 494 일명 지방 기술 고용주 후원 비자와 스킬드 워크 레저널 프로비저널 비자 서브클래스 491 지방 기술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489 주정부 스폰 비자가 491 비자로 187 RSMS 비자가 494 비자로 대체되는 것인데요. 각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고 임시 비자인데 해당 비자 상태에서 지방 지역에 3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연봉 53,900불 이상 받으시고 일을 하시면 191 영주 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91 영주 비자의 경우 3년의 지방 지역 거주 조건 때문에 지금부터 3년 후인 2022년 1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91 비자의 경우 꼭 비자를 받으신 지역에서 3년을 거주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지방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고 494 비자의 경우에도 꼭 한 지역에서 계속 계실 필요는 없지만 기존 회사를 관두시게 되면 두 달 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매년 1년에 뽑을 이민 비자 숫자를 정해놓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정해진 정원은 16만 명입니다. 이 중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민을 하는 스킬스트림의 정원의 경우 10만 8,682명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이 될 494와 491 지방비자 부분은 총 2만 5천명으로 주정부 스폰비자 정원인 2만 4,968명까지 더하면 약 5만 명입니다.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등 3대 도시의 호주 전체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숫자를 감안했을 때 스킬스트림의 정원 절반 정도가 지방지역과 관련이 있는 비자들이어서 호주 정부에서 이민자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자의 경우 비자 심사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고 신체검사나 영주권 심사 때 제출하셔야 하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도 우선권이 있어서 다른 비자들보다 진행이 훨씬 빨라져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분 등 가족이 있는 경우 함께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비자 신청인과 다른 동반가족분들이 꼭 같은 곳에서 살 필요는 없지만 모두 지방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처럼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어가 적용이 되며 각 주에 따라 자녀분들의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학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우선 지방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성에서는 호주 지역을 크게 세 분류를 해놨는데요. 메이저 시티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으로 위에 세 도시는 지방지역에 속하지 않는 곳입니다. Cities and Major Regional Center의 경우 지방지역에 속하는 지방 주요 도시들을 말하는데 퍼스, 아들레이드, 골드코스트, 선샤인코스트, 캔버라, 뉴캐슬, 레이크 맥커리, 울릉공, 일라와라, 질롱, 호바트 지역이 속합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분들의 경우 학사 졸업 후 원래 2년인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졸업비자를 1년 더 추가로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사를 졸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졸업 후 총 3년을 호주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Regional Centers and Other Regional Area는 위의 지역들 외의 지방지역을 뜻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있는 유학생분들에게 졸업비자 혜택이 있는데 1년이 아닌 2년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491 지방기술 취업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자는 5년 비자로 지방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비자이고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491 비자의 경우 두 개의 스트림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주정부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종류이고 하나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 거주하는 3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스폰을 받는 방법입니다. 주정부 스트림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주정부에서 491 비자 진행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각 주별로 가능한 직업군 리스트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니 본인이 진행하시고자 하는 직업군이 어떤 주에서 유리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91 비자의 경우 만 45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각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491 비자의 경우 나이, 학력, 경력 등으로 계산하는 비자 포인트 시스템상 65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스폰을 받거나 친인척으로부터 스폰을 받으면 15점의 추가 점수가 있어서 점수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494 지방기술 고용주 후원 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비자는 5년 비자로 지방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비자이고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494 비자, 임플로이어 스폰서드 스트림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인을 스폰서해줄 회사가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방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해당 일자리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비자를 내어주고 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성으로부터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심사를 거치셔야 하고 RCB, National Certified Bodies의 심사를 통과하셔야 하는데 각 RCB는 지방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담당 정부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각 지방지역의 RCB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스폰서를 서줄 만한 회사인지 확인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이민성의 해당 회사가 고용인의 비자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비자 스폰서 여부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494 비자의 경우 가능한 직업군에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만 45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기술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491 비자와 다르게 점수 포인트로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3년의 관련 풀타임 일경력이 있으셔야 하고 IELTS 6.0 이상의 점수가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1월 16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지방 비자인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서브클래스 494, 일명 지방 기술 고용주 후원 비자와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서브클래스 491 지방 기술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방으로 가시면 영주권에 유리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부터 어느 지역에서 하실지 계획을 잘 잡으신다면 영주권 획득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 지역은 그만큼 사람들이 적게 살고 일자리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비자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